오늘 메뉴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참치로 만드는 참치전이에요. 그러면 일단 재료주기부터 제일 중요한 참치, 이게 오늘 제 참치고요. 식용유, 콩기름. 오늘 부추 살까 아니면 쪽파 살까 했는데 저는 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쪽파, 깐쪽파, 냉동실에 다져서 넣어놓은 당근, 손질해놓은 양파, 부침가루, 사사사사 제가 부침가루 살지는 몰랐어요. 계란. 씹어보니까 한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아! 여러분 파춤 아세요? 쪽파로 추는 건 아니지만 그건 대파춤이지만 죄송합니다. 송송송 썰면 되겠죠? 아 송송송 손질해진 양파를 절반만. 잠깐만 칼질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잠깐만 채 썰려면 이렇게 썰어야 되나? 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썰래. 다진 당근 한 이 정도면 되겠죠? 여러분 참치 깬 따실 때 조심하세요. 손 안 대게 조심하시고요. 참치 기름 좀 빼고요. 잠시만요. 아 계란 여기에는 계란을 3개 넣으라고 나와있거든. 계란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삶으려기 때문에 한 번씩 찬물에 씻어주세요. 혹시 모르니까 레시피 계란 3개라고 나와있어요. 이게 양이 맞나봐요? 이 정도 넣으면 되려나요? 여기에 보니까 이 정도 넣는 거 같은데? 아, 잘 풀어진 것 같아요. 부침가루를 한 스푼밖에 안 넣나? 뭐야? 뭐 만드는 거야? 응? 야, 멋있다. 참치전. 참치전? 응. 여기 왜 젖었어? 응? 내가 방금 계속... 물 흘렸어? 어, 아니 물 흘린 거 아니고 계속 손 닦고 해가지고. 아, 이렇게? 응. 많이 젖긴 했어요, 여러분. 아, 뭐야? 이거 홍수야, 뭐야? 그러니까. 여기에 이제 참치 넣고 부치면 되나봐요. 참치 넣으면 농도가 좀 맞으려나? 맞는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센 불로 하지 말으니까 한 4 정도로 맞춰놓고 식용유를 두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원래 저는 기름 맛인 거 아시죠? 한번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앗. 잠시만요. 기름을 더 할까요? 그냥 왜 이렇게 뿌려요 위에? 이렇게?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아시겠죠? 아 이 필터 때문에 약간 탄 것처럼 보이시는데 전혀 타지 않았고요. 타지 않았어요. 안 탔어요 여러분. 오해하지 마세요. 네,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요. 언제 먹게 해주냐고요? 드실래요? 아. 왜 먹질 못하니? 만들어준데 왜 먹질 못하니? 아 댓글에 다 정말 맛있다고. 한 번 더 드실래요? 아 너무 웃겨. 마지막 하나 남은 것만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그 뒤지면서 뒷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어 모르고 뒤집개를 넣어버렸어요. 어떡하지? 잠시만 이거 한번 뒤집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. 얍! 얍! 이거 어떻게 하죠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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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보셨어요? 여러분 보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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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일취월장했다.